시편 3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르우는 야레에서 왔죠.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르우해서 3인칭 복수 미완료인데요. 경외할 것이다. 경외, 그래서 경외할 것이다가 let 해서 이제 경외하리라 또는 하여라, 예, 이런 뜻이 되었죠. 경외하여라, 그들은 경외하여라. 메 아도나이, 메 아도나이는 메는 from이죠. 또는 of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했죠. 보면 그 메가 붙은 이유가 그 앞에 보니까 계속 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그 하늘과 그 땅을 막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을 경외해라. 모든 아레츠, 땅에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땅은 됐죠. 모든 땅은 사실 이 땅은 이 사물인데 사물이 두려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민메누, 그에게서, 예, 민 플러스 우했잖아요. 그죠. 그를, 예. 그래서 민은 프람이고요. 또 민도 프람이고, 그러니까 에게서 우는 그를, 예. 그래서 주님을 야구르 콜 요셉의 데벨. 예. 이 야구르는요, 야구르는 이 구르가 뜻을 보면은 그 abide, 예. 거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주하다, 머물다, 살아가다, 또 보니까 나그네로 거하다, 체류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였더라고요. 구르, 굴러가니까. 예. 어디서 굴러왔니? 예, 저는 경상도에서 충청도까지 굴러왔슈. 구르. 근데 구르인데 이거 보니까 굴러라 되잖아요. 그쵸? 살아가라. 근데 여기서 이제 시편 33편 8절은 앞에서 이루 했잖아요. 이루 했으니까 두려워하라 했으니까 이스도 경외함으로 서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경외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콜 모든 요셉에는 거주민들, 예. 야샤브는 안다, 거주하다인데 야샤브는 거의 뭐 거주하다, 예, 거주하다, 살아가다. 예, 너 어디서 살아가니? 어디서 야샤브하니? 예, 저는 저기 충청도에서, 저는 전라도에서 야샤브하고 있습니다. 뭐, 예, 그래서 이제 요셉에는 거주민들 모든, 그래서 콜 요셉에 테벨은 세상, 세계. 예,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 저기 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한, 네팔, 뭐 파키스탄, 미국,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모두 다, 모든 그 주민들아, 야구르 해라, 야구르 살아라, 경외함으로 살아라, 예, 그런 뜻이겠죠. 기후 아말 와예히 후치와 와야모.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기후 아말 와예히 후
ci va, vogliamo. 키 이는 왜냐하면 because for 또는 할 때에 이런 뜻을 말씀하실 때에 he, who는 그가 하죠. 예수 주님께서 그가 주님께서 아마르 그가 말씀하셨다. 예수는 하셨으니까 키. 우리나라에 까가 있잖아요. 그쵸? 까. 했으니까 이 키. 뜻이 똑같네요. 그쵸? 했으니까. 예. 키. 후. 아마르. 바. 예히. 그가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되어졌다. 바 플러스 이툴이잖아요. 그쵸? 이 하야의 미완료인데요. 이스는 바 이툴, 그냥 과거형으로 해석되어서 이제 그것이 말씀하셨으니 아마르 하셨으니 바 예히 되었다. 예히 되었다. 후 그가 그의 칩바, 칩바는 명령이죠. 명령하다. 첫바. 이 첫바는 그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그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할때 마예 첫바 했죠. 첫바.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셨다 할때이 단어의 첫바. 그러면 이 어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이거를 칩바 하셨던, 잡바 하셨던 그 말씀을 어겨서 인류가 이 꼬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마, 야아모드, 야아모드는 아마드, 아마드는 사다. 여기서는 이제, 아마드는 개역 개정에서는 아마드가 섰다라고 안 하고 이게 견고히 섰다 또는 굳게 섰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아마드는 선단 말이죠. 스탠드. 사람이 서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서고 또 보니까 하여튼 스탠드라는 거예요. 스탠드. 그래서 여기서는 굳건히 섰다라고 분명히 되었네요. Stood fast, 굳건히 섰다. 그가 명령하셔서 칩바. 그래서 이온 세상이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태양이 뜨고 지고 해가 달이 뜨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것이 불가능하죠. 달리 창조론 뭐 그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보면은 주님이 이 세상을 서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찻밤 명령하시니까 아마도 모든 것들이 서게 되는 거죠. 10절. 아도나이 헤피르 아차드 고임 에니 마쉐봇 암밈. 한번 들어볼까요? 아도나이 헤피르 아차드 고임 에니 마쉐봇 암밈. 10절. 아도나이 주님께서 해피르에는 푸르고요. 푸르는 브레이크. 깨트리다. 브레이크. 깨트리다. 시편 33편에서 처음 나왔네요. 그리고 89편에 또 거두다 이렇게 했고 에스겔에서는 이게 희필용으로 써서 배반하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업신여기고 회피로 했다. 배반하였다. 브레이크. 깨단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뜨리신다. 뭐를? 아차트, 고임,
나라들의 아차트는 에차, 에차는 카운셀, 도모. 아젠다라고 하죠. 아젠다, 아젠다. 전화기 상태가 안 좋네. 아젠다라고 하잖아요. 아젠다가 뭐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계 인구를 줄이겠다. 뭐 세계의 엘리트들이 아젠다를 가지고 있죠. 기후를 어떻게 기후 협약을 통해서 전기차를 많이 쓰게 하고 뭐 디젤 내연기관을 줄이겠다 이런 게 아젠다가 있죠. 그게 다 아차에 아차 아차.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선거도 엘리트들의 아젠다 속에서 되어가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아차트 모임 나라들의 아차트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부으로 하시죠. 예, 부으로. 예. 예,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임 나라, 그 다음에 헨니는요, 누는 여기 보면 알렙에 모음부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음부호만 없으니까 자음만 남은 거잖아요. 누아 하는데 모음이 없으니까 그냥 누 되는 거예요, 누, 그렇죠? 누. 이것은 거절하다라는 뜻이죠. 보비드 안 된다, 막다, 금지하다. 했니, 했니, 그가 막아버린다. 무엇을? 마하샤부트, 마하샤부트, 마샤, 마샤, 마하샤바, 마샤바. 마샤바는 이게 생각인데 어떤 계획이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계획이 있는 생각. 계획이 있는 생각인데, 이 마샤바는요,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왔네요. 6장에 지면에 모든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악할 뿐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6장 5절에. 그래서 그 생각을 마샤는 또 이게 이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어떤 그 디자인을 할 때, 물건을 만들 때 아주 공교하게 일을 만들다 할 때, 공교한 일을 할 때, 마샤바를 썼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꾸미는데 아주 치밀하게, 그쵸? 이런 것들을 막 나쁜 짓을 해야지. 막. 우리들은 별 생각이 없이 살아야지만은 정말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정말 나쁜 생각을 꾸미잖아요, 그렇죠? 그 마쉐보트 이 계획들을 어떤 아밈 백성들의 그 마쉐바들을 주님께서 누하게 하신다. 그래서 누의 필령 3인칭 완료형 했니 하게 하신다. 했니. 너가 했니? 했니? 했니는 no effect. 쓸데없이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나쁜 놈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착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10절, 10절 이거 있고. 애니 마쉐봇 암밈 11절 누를게요. 아차타 아도나이 레올람 타아모드 마쉐봇 리보 레돌 바돌 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차타 아도나이 레올람 타아모드 마쉐봇 리보 레돌 바돌 아차트, 예, 아차가 이제 여성형, 넌 빼면은 했죠. 그러니까 여성형 명사네요. 아, 이게 보면, 애차. 예.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 마누라님께서 좀 약간 오케이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차.
아무리 왕들도 이렇게 의논을 하지만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안 돼라면은 좀안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형 명사 그래서 아차트 됐죠. 아차트. 아차트는 아 내가 차를 사야 되겠다. 뭐 아차트의 모략, 지략, 도모, 뭐 충고. 아차트 아도나의 주님의 그 계획은요. 레 올람 영원히 타무드 아마드는 스다 예 아까 스다 맞죠 아마드 하느님의 계획만은 아마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자꾸 기도를 해야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딱 잡아야 그죠 레올람 타아무드 하겠죠 그리고 마크시보트는 마크샤바 그분의 생각 마샤바 생각인데 이건 계획 설계 발명 예. 복성이네요 마크시보트도 이것도 여성형 명사네요 립보 그의 마음에 랩은 마음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 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쉐보트 그것이 레도르바도르 도르바도르 도르는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 뭐 X세대 Y세대 Z세대 뭐 요즘 뭐 이상한 세대 도르바도르 예, 주님의 도르와 바도르 모든 세대와 세대 간에 하나님의 그 마시보트가 주님의 마음에 그 생각들이 영원히 서기를 원합니다. 12절 아슈레 하고이 아셔 아도나이 엘로하브 하암 바하르 레나할랄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슈레 하고이 아셔 아도나이 엘로하브 하암 바하르 레나할랄로 아슈레 아슈레 보기또다 보기또다 이게 해피도 되고요 브레스도 되죠 브레스 아슈레 하구이 나라가 보기또다 어떤 나라냐 고이는 나라 민족이죠 어떤 나라가 보기느냐 아슈레 그 나라는 주님께서 아도나이 엘로하브 엘로하브는 엘로힘에 바브가 붙었잖아요 그쵸 그의 하나님이시죠 그쵸 그의 하나님 엘로하브 아도나이 엘로하브가 대신 그 나라가 고의가 아쉐레 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엘로하브인가요 이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북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엘로하브 겁니다.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것입니다. 암, 그 백성, 바하르, 선택되어진, 선택하다. 바하르는 선택하다죠.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 때, 그 신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바하르, 예. 뭐, 그 안에서 우리를 바하르 했다라고 했거든요. 마하르 그래서 마하르 선택하셨던 그 백성 무엇으로 레 나할라로 그의 나할라로 나할라는 이게 찾아보니까 유업인데요 이게 레아가 라헬과 대답을 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 라반 집에 뭐가 분깃이 헬레크가 있고 또 내가 무슨 유업이 있겠습니까? 나할라, 우리 이제 아버지 떠나서 우리끼리 잡시다. 나할라,
나가 할라크 가버리면 나 할라 나 할라. 우리도 죽으면 이제 자식한테 이제 재산 물려주잖아요. 저차 중고차 한대 200만짜리 중고차 한 대를 이걸 물려주면 싫어하겠죠, 그렇죠? 차 고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아버지께서 이 나할라를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자식들도 뭐줄게 없잖아요. n분의 1로 가르려니까 갈게 없고. 하지만 네, 나할라로 하나님의 나할라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마하르 된그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13절. 미샤마임 히빗 아이 라아 엣콜 베네 하아담. 발음이 소리가 별로 안 좋네. 다시. 미샤마임 히빗 아이 라아 엣콜 베네 하아담. 미샤마임, 미 플러스 샤마임. 샤마임은 하늘이죠. 하늘에서 히비트, 히비트는 나바트 찾아보니까요. 보다인데,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이게 습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야, 너, 저기 하늘에 별을 나바트 해봐라 했어요. 그럼 하늘을 봐. 그리고 나바트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셰포로 헤아려라 이렇게 해서 묵별을. 그러니까 별이 보는 이 나바트는요, 헤아릴 수 있도록 보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보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미셔마임 히피트 그가 보셨다, 아도나이께서 보셨다. 에트콜 베네 아담, 사람의 자녀들을,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바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는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바트,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옆에 우리 집 사람은 열심히 보고, 나는 막 대충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나바트 보신다. 그렇다고 얘기고요. 14절. 민메헌 시프토 히시기야 엘콜 요셰베 하아레츠. 한번 민메헌 시프토 히시기야 엘콜 요셰베 하아레츠. 그래서 민메콘은 마쿤은 장소, 어디 장소, 그가 계신. 시베토네요. 야샵은 앉다 거주하다죠. 하나님도 앉아 계신 곳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분의 His dwelling에서, 그먼 하늘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헤시기야, 그가 보신다. 알, 엘, 콜, 모든 요셉의 하아레츠. 이거는요, 약간, 감탄하는 말 뜻도 아니겠어요, 그쵸? 우리는 눈이 침침해서 앞에 책도 안 보이는데, 이제는 글자도 잘안 보이는데, 이것도 보기 깨야지 보이고, 이 가까운데 보다가 먼데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시베토, 근데 그분의 거주하시는 곳에서 히시기야 샤가 하신다. 샤가는 딱 여기 보니까 샤가는 응시하다, 지켜보다, 보다.
보신다 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보 살피는도다 그랬거든요. 이것보다 구보 살핀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자세히 보신다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엘엘콜 모든 요셉의 하아레츠. 까지 오늘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